이게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사용한 그 모델인데 그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메인 그 화구에 대해서 화력을 가장 높게 쓰질 못해요. 두 개를 일일이 쓰고 하나를 굴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놓고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LG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이렇게 좀 색다른 방법으로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 소중한 고객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1년 전 오늘 저는 LG만의 고객 가치는 고객의 삶을 바꾸는 감동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오늘은 이런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갈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고객의 페이포인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고객 가치를 찾는 건 아닙니다. 페이포인트는 단순히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뭘 불편해하는지 직접 고객의 입장이 되어 찾아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읽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앉아서 검토만 하기보다는 방향이 보이면 일단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위해 바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반드시 배울 게 있을 겁니다. 고객을 위한 멋진 시도에는 성과를 따지기 전에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겠습니다. 저는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고객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이 존중받고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고객의 행복과 감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고객 가치에 보다 몰입하기 위해 우리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바로 고쳐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최고의 고객 전문가로 성장하고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고객 감동입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으니 이제 끝이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란 마음으로 끝까지 고객을 살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배움을 보다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고객 가치를 향한 우리 여정에 끝은 없습니다. 저는 고객의 기쁨과 믿음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LG 가족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로 실행하는 실천입니다.
2020년 올해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고객가치 실천을 위한 LG만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누구보다 앞서가고 더 나은 미래와 세상을 향해 함께 가는 따뜻한 기업을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2020년은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